그래서 좀 큰 아이들은 가족별로 가르치는 거를 권해드려요. 근데 가르쳐보니까 도저히 이번 우리반 애들은 안 돼. 이런, 그런 해가 있잖아요. 어느 날은 너무 잘 따라와서, 너 역시 나는 유능한 선생님이야 했더라.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래서 아,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. 올해 우리 아이들이 뛰어났던 거야. 그거를 많이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하는 거.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, 이런 거 하시면서 항상 강조하셔야 되는 것. 한글 쓰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야 돼요. 한글은 항상, 왜냐면 영어는 되게 쉐입이 다 지만 배우니까 이게 무슨 룰이 그렇잖아요. 근데 한국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. 이거를 계속 강조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뭐, 아, 한번 했으니까 알겠지,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번 쓸 때마다. PPT를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띄우면 편하고 예뻐서 집중하는 것 같은데, 언어 교육은 이거 아무리 해도 스크린이에요. 언어는 선생님이 쓰는 거 봐야 되고, 내가 입으로 해봐야 되고, 선생님이 쓰는 거 보니까 저렇게 기억은 이런 순서로 쓰는구나라고 익혀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동영상은 한글이하고 비디오 볼 때나 특별할 때만 사용하시고, 웬만하면 쓰세요, 항상. 그 다음에 재료 가지고 같이 하시고. 이런 거 다 하신 다음에 시간이 나면 동화책 같은 거 권해드리는데,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동화책, 이거는 지도예요. 김정은. 그러니까 지도는 지읒 배울 때 지도하면 좋잖아요. 김정은 배우기도 하고. 조금 동화책을 제가 많이 못 권해드리는 게, 동화가 어려워요. 특히 전래동화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. 옛날 옛날에 뭐 사또가 살았는데, 사또를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. 근데 그거가 외워서 쓸모 있는 단어 외우라고 하죠. 쓸 일이 없는 단어잖아요. 암행어사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뭐 심청 얘기도 그렇고 이야기가 재미있어도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한국어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, 말이 쉬워도 글자가 어려워요.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. 내가 그거를 말로 해주면 그거 이해 못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. 다 알아듣거든요. 근데 글자로 써있으면 너무 어려워요. 할머니가 뭐 오셨어요. 받침이 있고.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글자가 어렵잖아요. 근데 우리 영어권 읽기 책 보셨잖아요. 리딩 레벨별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있으면 레벨별로 워싱턴을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. 그러니까는 정말 극단의 생략이 들어가 있는 레벨 1이 있는 거잖아요. 한 뭐 열 줄도 안 되는 거. 그렇지만 조지 워싱턴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간단한 거 하셔야 되는데,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실 때는 미리 다 읽어오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그림만 보여주셔야 돼요, 제 생각에.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을 선생님의 언어로 쉽게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는 뭐 흥부와 놀부는 우애가 좋, 우애라는 말을 알아들을까 애들이, 뭐 나들이를 가요, 이런 말이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말이어도 뜻을 몰라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선생님 마음속에 이 동화에 사용할 쉬운 말을 갖고 계셔야 돼요. 동화 시간을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반드시 선생님이 먼저 읽어서 선생님의 내면화를 시키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말이 어려워서, 그리고 막 읽어주려고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림만 딱 보여주면서 지도가 무엇인지 애들한테 요새 설명하기 좋아요. 내비게이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고,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하시면 좋기 때문에 하루 수업하시는 게 시작할 때 이야기, 계속 율동과 노래 맞춰보는 거, 단어 공부 이런 거 하시고, 동화책하고 비디오로 클로징을 하시면 돼요. 이제 그러면 보통 3시간 정도 수업하시잖아요. 특활 있는 학교들은 뭐 선생님이, 담임 선생님이 특활 하는 경우도 있고, 특활 교실 학교에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, 한글 교육만 할 때는 한 40분은 그냥 진하게 이것만 하는 거예요. 그럼 거기에는 특별히 문제는 안 풀으셔도 돼요. 계속 설명하고 노래 부르고 손으로 해봐.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학교에서 너무 풀려고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했냐면, 이게 내용이 거의 똑같이 반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모음 채우기를 했어. 그럼 그 다음 시간에는 자음 채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, 선생님하고 푸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는데, 저는 항상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읽든지 모르든지 그림을 보고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하게 하거든요. 그리고 아직 5살짜리 영어 못 읽잖아요. 그런데 말로는 알잖아요.
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야 영어로 그러면 we us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읽은 다음에 꼭 영어로 물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려서 할 수 있게 했으니까 오려서 붙여도 되고 문제 풀기도 하고 뭐 다섯 살 같은 경우는 이건 어려워요. 왜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음 기호로 쓴 거예요. 요리, 오리. 그런데 영어를 아는 1, 2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이제 이거를 따로 하기가 그냥 귀찮아서 넣고 그냥 다섯 살은 제 생각에는 빼시면 좋고 이건 언제 하냐면 교과서를 안 버리고 있으면 다 지나가지고 2학기쯤 돼서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영어 좀 배워서 이제 영어도 편해지려면 킨더 끝날 때쯤 되면 좀 하잖아요. 그때 풀게 하셔도 돼요. 그래서 굳이 이런 거는 스킵하셔도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채우는 걸 쭉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모음 채우기, 자음 채우기 할 때 다 선생님이랑 해야지 하죠. 숙제 내주세요. 그냥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